홀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던 데니스의 집에 불청객이 들이닥칩니다. Let's get cooking. What? My name's Rick Carver. I'm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. This home has been foreclosed on. 주택 대출금 연체로 인해 평생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요. You have two minutes. Pack whatever belongs you need. Is that right? 냉혈한 부동산 브로커 리에게 등 떠밀려 단 2분 만에 홈리스가 된 데니스. I'll figure it out. You kicked me out yesterday. I didn't kick you out. The bank did. I paid $50 cash. Are you kidding me? $50 shouldn't be a joke to you, son. 어떻게든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데니스의 절박한 사정을 간파한 릭은 Do you want to double what you made? 자기 밑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고 결국 데니스는 또 다른 약탈자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. Mr. Tanner, hate to say it, your eviction is scheduled for the day. 이 시대의 우울한 청춘을 대변하는 데니스 역은 I'm Spider-Man. 스파이더맨의 청춘 스타 앤드류 가필드가 맡았는데요. 그는 거미줄 타기 놀이를 잠시 중단하고 영화 라스트 홈의 주연 겸 제작자로 나서 음지에서 고통받는 홈리스의 실상을 스크린에 투영시켰죠. So I managed to sit with probably a dozen families in you know over the period of a couple of weeks and some more than once and just kind of listening really just listening and it's amazing how 이 주연 겸 제작자로 나선 앤드류 가필드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실제로 이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모텔촌에 약 보름 동안 그들과 함께 거기서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실제로 집을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그 악덕 부동산 브로커들을 영화에 실제로 출연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. 이 영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집을 빼앗긴 상황을 너무나 이렇게 방황스럽고 곤혹스러워하는 연기를 너무나 잘했대요. 근데 그분이 사실은 홈리스였다라는 거죠. 실제 홈리스였는데 이거를 감독이 앤드류 가필드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찍었대요. 둘 다 너무나 연기를 잘해서 그냥 무명 배우인 줄 알았는데 홈리스 할아버지였다라는. 살아남은 승자들만이 독식하는 잔인한 세상에서 Is this all working? Only one in a hundred is going to get on that ark, son. Every other poor soul is going to drown. 단 1%만이 누릴 수 있는 부패한 특권은 과연 어떤 희생의 대가를 불러올까요? 아우 그놈의 집이 뭐라고 내 집 사수를 위한 부동산 전쟁 영화 라스트 홈이었습니다.